오늘은 5월 2일 사무엘하 13장 1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15절 말씀이에요.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했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암논이 억지로 다말과 동침을 했습니다. 동침을 하자마자 암논의 감정이 급변했어요. 예전에는 상상병이 생길 정도로 그 다말을 사랑했던 암논이 한 번 동침을 하자마자 어떻게 됐느냐? 다말을 미워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그 좋아했던 사랑했던 마음보다 더 컸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동침이 끝나자마자 다말을 자기 침실에서 내쫓아버려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 참 재밌는 게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 어제만 해도 그렇게 다말 때문에 전전긍긍할 턴 이 암논이요, 자기의 정욕을 딱 채우자마자 그 감정이 탁 떨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했던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으로 싹 바뀐 거예요. 성도는 조심해야 될 게 감정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감정이 지금은 내가 뜨거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이 감정은 요동쳐요. 요동쳐. 환경에 따라 바뀌어져. 내가 오늘 아침에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쁜 일이 있어. 일 때문에 기분 나쁜 일이 있어. 감정이 탁 다운되면 하나님께 기도도 하기 싫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기도 싫어. 감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신앙도 온전하지가 못한 거예요. 감정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지킬 만한 것,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감정에 치우친 신앙생활과 감정에 치우친 인생은 항상 급변하는 감정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18절과 19절에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다말이 쫓겨났고 다시 문을 두드리려고 했더니 종들이요, 이 암논의 집에 문을 그 빗장을 딱 걸어버렸어요. 못 들어오게.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말은 집으로 돌아가서 처녀들은 그 당시 공주는 채색옷을 입었는데요. 채색옷을 찢고 울부짖는 장면이 나와요. 어디로 돌아갔냐면 자기의 오라버니였던 압살롬의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계속 지내면서 처량하게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다말이 그렇게 인생을 삽니다. 이미 몸이 더럽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집갈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압살롬이 그걸 다 보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렇게 암논이 다말에게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죄의 흔적이 다말에게는 너무 강력하게 오는 거예요. 슬픔으로, 괴로움으로, 상처로, 고통으로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죄는 흔적을 남겨요. 내게도 남기고 상대방에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상대방의 흔적이 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흔적이 그 영혼을 죽여요. 그 상처와 그 고통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죄 짓지 말고요. 하나님께도 죄 짓지 말고요. 항상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어야 돼요. 죄를 멀리하십시오. 죄를 싫어하십시오. 죄를 미워하십시오. 죄와 싸우십시오. 감정을 앞세우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앞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21절입니다. 다윗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아버지 다윗이 이 말을 들었어요. 심히 노했어요. 그런데 조치는 취해주지 않았어요. 조치 취한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다말과 압살롬은 아버지도 미워하는 거예요. 왜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을까요? 암논이 처다들로서 왕권을 계승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도 이것이 죄인 줄 알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아들을 이 왕권이 흔들릴까 봐 그것을 무마시키고 넘어가더라.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죄를 알았으면 조치를 취해야 돼. 그 조치가 뭐예요? 회개야. 아버지 다윗은 암논을 회개시켜야 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과를 시켜야지. 그러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 다윗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변질됐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어, 다윗도. 영적인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것이 분별이 잘 안 돼. 분별이 안 되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야.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죄가 있으면 죄를 조치를 취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죄에 있는 사람에게 또 죄가 묻고 해서 공동체가 와야 될 수밖에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개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항상 우리는 죄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뭡니까? 개인적인 회개를 빨리 해야 된다. 죄인 걸 빨리 깨닫게 해줘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압살롬은요, 이 다말이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사건의 진상을 파악했어요. 다 파악한 뒤에 그것을 가지고 형 암논을 찾아가서 암논 왜 그랬어? 라고 싸우지 않고요. 아버지 찾아가서 아버지 이거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 사건을 다 알고 있는 이 친오빠죠. 압살롬은 그것을 마음에 딱 새겨둡니다. 그리고 암논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말하지 않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말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일 생각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시기를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보는지 아십니까? 23절이에요.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만 2년 후에 언제까지 미워했느냐? 2년 동안 미워하는데 내색을 안 해. 이건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야, 아직.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2년 후에 작전을 개시하는데 그게 뭡니까? 양털 깎는 행사를 개최해요. 그리고 아버지 왕에게 말해요. 형들을 다 초대하고 싶어요. 형제들을 다 초대하고 싶습니다. 왕의 아들들을 다 저희 집으로 보내주시죠. 라고 하는 장면들을 보게 돼요. 왜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암논을.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보십시오. 이 죄가요. 죄가 이 압살롬에게 들어왔어요. 압살롬에게 들어왔는데 이 죄 때문에 형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즉 가족 간의 평안이 이 죄 때문에, 암논의 죄 때문에 깨진 거야. 그리고 형제 간의 우애도 깨진 거야. 사랑도 깨진 거야. 신뢰도 깨진 거야. 죄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죄의 본질은 파괴예요. 다 부숴요. 사랑도 부수고 우애도 부수고 평안도 부수고 그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은 파괴요, 파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죄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늘 무릎을 꿇어야 돼요. 죄를 짓는 순간 가정이 파괴돼요. 죄를 짓는 순간 내 영혼이 파괴돼요. 죄를 짓는 순간 공동체가 파괴돼요.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어야 된다는 거죠. 28절이에요.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에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실행합니다. 종들에게 말해요. 암논이 술 먹고 취했을 때 기분 좋을 때 죽여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2년 동안의 계획을 실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년 동안 미워했던 것들을 실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2년 동안 이 압살롬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아, 형 암논을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누적되는 거야. 이 마음은 이 미움이라고 하는 죄의 배양소가 된 거예요. 죄의 배양소가 되니까 2년 동안 이것이 굉장히 커진 거죠. 결국은 뭐까지 이루어졌어요? 살인까지 이루어진다. 형까지 죽이는 일까지 벌어진다. 성도는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을 다스려야 돼. 왜? 마음이 내 죄의 배양소가 될 수가 있어요. 성도는 미움을 조심해야 돼. 미워하는 것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처음에는 미워했다가 싫어했다가 나중에는 해코지하게 되고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미움도 커져요. 커지는 것의 마지막은 뭡니까? 생명을 빼앗는 것이에요. 죽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죄의 배양소가, 미움의 배양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마음은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언제나 이 안에 잘 들어와서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좋은 배양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누구를 미워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그것을 빨리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왜냐? 처음은 그 상대방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죄는 내가 그를 미워하면 내 안의 마음속에 그 미움이 또 죄가 돼서 나도 죄 짓는 자가 돼요. 그러므로 누가 나에게 해코지 하거나 어려움을 주면 싫어할 수 있지만 미워할 수 있지만 그걸 빨리 끊어내고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음을 다스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그 죄를 멀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